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인터파크라는 기업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인터파크 최근 이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죠. 아무래도 이 2월 들어서 이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쪽 섹터에도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시장에서 이 대응을 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2월까지 지금 코로나 일평균 확진자 수가 뭐 17만 명까지 나올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이 공연 그리고 뭐 여행 이런 티켓과 관련된 굉장히 전통적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여행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뭐 화장품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인터파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좀 라이프 스타일을 예상해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항공 그리고 여행 국가 간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난해 이 매물로 좀 나오면서 한번 그 관심을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 이후에 지금 결국에는 이 야놀자가 일부 사업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70% 인수 확정을 지었고 현재로서는 이 야놀자 인터파크가 이 야놀자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시너지를 서로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이 데카콘 기업인 이 야놀자가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상장 이슈가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수혜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이 일상 회복에 따른 이 적자가 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2020년, 21년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적자, 재무구조가 이 적자 상태를 지속했는데 아무래도 야놀자가 이 기업 공개를 위해서 이 적자가 이 인터파크의 적자가 지속되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야놀자가 같이 이 적자 개선을 이제 이루어 나가면서 향후에는 인터파크가 적자 개선과 함께 시장에서 더욱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지난해 이 고점 대비 이후에 엄청나게 이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 주가의 흐름이 이 추세를 상승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현재 이 5,500원까지 이 매수 밴드를 정하시고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주목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해줬는데 5,500원까지 내가 차분하게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손절가는 5,2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시세 분출을 하기 전에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단기 손절가 잡으시고 아직 이 지난해만큼 또 시세 분출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7,000원 정도 목표가 7,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하지만 이 7,000원 부근에서 이 매물대가 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 7,000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인터파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